11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 제조업 지표 상승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0.68% 올랐고 프랑스는 0.6%, 독일은 0.84%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2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둔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또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과세표 1,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80원 수준에 접근하자 외환당국이 경계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하락세가 4주까지 지속하면 선물한 포지션 한도 강화를 비롯한 거시 건정성 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해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간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나왔고 또 그리스 문제가 오는 26일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 대형 IT주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총론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같은 앵커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총론 신창환입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 흐름 상당히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드디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는 양봉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자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삼성전자만 지켜보면 될까요? 예, 오늘도 삼성전자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기쁨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삼성전자만 계속 사자 했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한 200통 받았어요. 삼성전자를 진짜 더 사야 되느냐 이러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이제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했죠. 이제 300일 이평에 1900포인트의 이제 저항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의 신고가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바보가 보더라도 신고가 나면 시가총액 40%인 삼성전자가 삶으로서 우리나라 장이 쉽지 않다. 절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제가 두 가지의 논을 폈습니다. 과연 그러면 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아무리 있어봐야 없고 내 과거 아무리 공부 잘했다 필요 없거든요.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안착이 1900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갭이거든요. 갭 부분인데 이제 이 갭 부분에서 주가가 바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갭 부분은 바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매물이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매물을 조금 소화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삼성전자 빼고는 모든 주가가 거의 약세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량주는 지속적으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만약에 1900 안착에서 종가 이후에 1900 안착된다면 주식은 지속적으로 조금 보유해가지고 62평 다니는 부분까지는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121평이거든요. 121평이 생기는 캔들과 없어지는 캔들을 볼 때 지금 121평에 계속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121평의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어쨌든 간 지금 한 20일 정도 40일 정도 121평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 또 61평 자체가 앞으로 한 두 주 정도 한 주 반 정도는 상승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61평과 121평의 상승 거기다 61평과 121평의 정배열의 상승 부분은 여러분께서 간과하면 안 된다. 결론은 장 자체가 절대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그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은 전부 우량주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절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이죠. 칠면조가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여러 개 볼 게 첫째 이제 일본 증시가 이제 전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해종합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바닥에서 일단 바닥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2,000포인트의 지지 여부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해증시나 일본증시가 두 쪽 중에 한 쪽만 좋으면 우리가 보합이지만 두 쪽 다 이제 괜찮으면 장 자체가 우리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더욱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좋아지는 모양 자체가 이제 지금 그 보시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페난트형으로 떨어졌거든요. 페난트형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게 이제 페난트형으로 떨어진다 했죠. 페난트형 오늘 페난트형에서 과연 이탈할 것이냐 안 들어가 보십니다. 그렇죠? 페난트형이 뭐냐? 이렇게 페난트형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페난트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페난트형을 이탈하면 페난트 자체가 그때부터는 상향 페난트로 돌변합니다. 상향 페난트로 돌변하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향 페난트 저점은 잡은 것 같아요. 고점이 이 높은 고점이 될지 낮은 고점이 될지 이건 한번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을 절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쉬운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PMF 차트가 최근에 이제 어제자로 해가지고 상승 트렌드를 돌아섰습니다. PMF 차트 봐야 됩니다. 시기열을 무시한 PMF 차트가 상승률을 돌아섰는데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PMF 차트가 보통 이제 우리가 신형 차트 중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차트인데 상승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히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PMF 차트가 아침 장이 열리고 이 그 하방에 이제 그 상방을 뛰어넘는다면 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로 봐서는 지금 이평을 21평을 확실히 뚫은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1평 대에 지금 있습니다만 21평을 뚫는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양으로 지금 또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볼 때 이제 어제 줄 거죠. 어제 제가 줄게요. 일단은 오늘 그 1912.13포인트에서 조정이 좀 받지 않을까, 이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선행스팬원에서 분명히 이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거든요. 선행스팬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 이제 선행스팬원 자체가 이제 저항에서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지지로 돌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부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 골든 크로스 상태이고 이제 데드 크로스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주가가 조금 한번 부딪혀가지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오늘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조금 방어적인 매수를 하시고 현금을 한 40% 정도 계속 보유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외국인들이 코피 터졌죠. 외국인들이 코피 줄줄줄 흘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제가 여러분께 했죠. 이제 삼성전자 보면서 외국인의 선물을 환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환매수한 거는 돈을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었는데 오늘부터는 주가가 뜨면 외국인들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선물 누차 이야기했죠. 250에 간다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250에 간다고 했는데 250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50 장을 뚫느냐 뚫느냐 250을 뚫어버리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253.50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미 아버지도 고점에 물렸는 걸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늘 이제 관건이 여러분께서 251을 바로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51만 뛰어넘어 253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3 같으면 지금 지수로는 한 20포인트의 여력이 있다.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한 20포인트가 오늘 바로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여러분 콜로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 지금 푸스로 갖고 간 사람들 거의 코피 다 터집니다. 터지니까 여러분 콜로 계속 가져간 특히 여러분 아시 260원 무게 중심에서 무주 공백이 있죠. 이 공백이 여차하면 이번 만기가 아니라도 3월 만기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푸스에서는 짧게 치고 콜로 매매를 하는 습관을 여러분께서는 계속 드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거의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전화 오고 너무 축하도 많이 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말씀 전한데요. 네. 삼성전자는 선행 스팬2로 움직이죠. 선행 스팬2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의 선행 스팬2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틀 정도 상승 후에 일단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내일쯤 월요일쯤 고점에 닿을 가능성이 높고 고점 닿인 다음에 주가는 상승폭에 제가 볼 때는 한 38%보다 한 25%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조금 조정했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제 130만 원 깨는 그런 장은 안 나옵니다. 130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그 130만 원의 초반대가 선행 스팬 1입니다. 선행 스팬 1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우리 삼성전자 빼놓고 나머지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속에 열불나고 있을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쉬는 타임에 이 3등 주식들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승할 때 바가지의 그 속재 모양, 속재의 구름입니다. 이 속재의 구름카거든요. 속재의 구름 모양을 이제 제가 이제 이 명칭을 똥바가지카인데 보통 일목균형표의 이 검은 똥바가지 이후에 큰 상승을 보이는데 이 속재의 모양을 보이고 상승했기 때문에 수기 죽을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가를 계속 강하게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러운 장고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한번 시세가 크게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여러분에게 68만 원부터 이제 추천했죠. 68만 원부터 추천해가지고 이제 어쨌든간 W를 냈습니다. 대형주 W인데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종목을 준비를 하고 한 종목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면 우리 새 시청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감을 꼼꼼하게 보시면 또 새로운 종목을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에너지 4인방 그리고 가스 4인방, 전자부품 4인방 전부 제가 따블을 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따블 낼 줄 여러분 진정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서서히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자산의 10% 정도는 삼성전자를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 신천역 2호선 신천역 대신 지점에서 오후 2시에 선물 강좌 이달 내내 했죠. 마지막 강좌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선물 매매 기법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너무 많이 오지 마십시오. 자리가 협소하고 자리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인지 보이지 않을 것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삼성전자에서 물리더라도 여러분 자산의 10%는 삼성전자를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선물 동향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동향 보시고 세 번째는 S&P 나스닥 선물 이 포인트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악재가 굉장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보통 악재가 많이 나오다 악재가 좋아지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등주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선물 동향 그리고 미국 S&P 나스닥 선물 이 세 개만 보시면 오늘 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예,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여러분 항시 내 마음 아시죠? 삼성전자 같은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뭐 방어적으로 매수하되 현금 비중은 40% 유지하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흐름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봅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AS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살펴볼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이 종목을 저희가 11월 2일에 추천을 해드렸죠. 매수가도 잘 줬고 목표가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지금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단기 목표만 우선 잡아놨었는데요. 네. 그 단기 목표치를 돌파해서 이제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13%까지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네.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가 거의 뭐 지금 한몇 년간을 바닥을 치다가 이제는 다시 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황을 개선시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기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집을 많이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에서도 대부분 다 기관 매수가 좋은 종목군만이 상승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은 좀더그 지속되거나 아니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삼천리 자전거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원권 정도 가면은 거기서 이제 저항이 한번 존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 정도 선에서 자, 중기적으로도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바로 사실 것이 아니라 만 원대 초반권까지 다시 밀릴 때 그때 재매수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바람직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AS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 업종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공항 관련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안정을 찾으면서 아직까지는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몇몇 종목군들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군 중에 대부분들이 대체적으로 IT나 스마트폰 관련주가 대부분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상승세를 탔던 테마성 종목들은 거의 지금은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은 단발성 움직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나마 그 와중에도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군이 신공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법안이 그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 때문에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상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 동방선기입니다. 그래서 동방선기가 그 포트 내에서는 그 업종 내에서는 제일 강한 형태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그동안 상승이 좋았던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상승이 나올 때 동방선기보다는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뭐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진행 자체는 좋은 편이고요. 그 밖에 이제 영철강이라든지 또 세우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방선기의 진행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단기적인 추세는 좀 죽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실 때도 테마주라는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점 돌파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을 거친 다음에 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단기적인 흐름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전에도 뭐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테마주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테마주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장 여건이 중대형주에서 개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제외하고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그 단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선호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테마주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테마주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팅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조정을 줄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위험 관리성 대응이 꼭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의 대응을 보면은 그 상승은
개별 테마주처럼 상한가, 상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조정은 삼성전자만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사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보면은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큰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꼭 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뭐 그런 전략이 좀 꼭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공항 관련주 내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하신 여러 종목군들 가운데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가능성은 역시 제일 빠른 종목이 제일 상승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초기 상승 국면이 아니면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제일 빠른 종목은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조정을 기다렸을 때 뭐 단타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세우 글로벌입니다. 세우 글로벌 같은 경우도 역시 신공항 테마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다시 후발 매수가 한번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 전체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형태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잠깐 치고 받는 형태로 단타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1,400원 정도로 현재가 수준에서 공략을 하시는 쪽으로 가고요. 가급적이면은 개파락이 크다든가 상황이 좀 어렵게 출발할 때는 좀 더 관망을 했다가 분위기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플러스 출발하실 때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1,250원 정도로 이전 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었죠. 세우 글로벌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입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 무학입니다.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 유효로 최대 수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 18,000원 제시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삼성전자입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 PC 판매도 호조 보이면서 내년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 세계 3위 진입할 것을 전망하며 목표 주가 175만원 설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출하량 증가에 최대 수혜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 13만원 설정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지역난방공사입니다.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기록했다며 목표 주가 8만원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강원랜드입니다. 현재는 과소평가이며 메인 카지노 완급 후에는 실적 급증이 전망된다며 목표 주가 4만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 뭐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을 했죠. 네. 추수감사 연휴로 휴장을 했고 유럽 시장은 중국 제조업 지표가 나름 괜찮게 나왔고요. 유로존 민간 경제 지표 호조도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일단은 그리스 지역 문제도 26일에 결론 날 거로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1900선에 대한 안착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중국이라든지 유로존의 어떤 경제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1900에 대한 저항 돌파가 시도되면서 종가가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121선 2평선이 좀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중동 리스크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측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 모멘텀은 강하지 않아도 지금 IT와 내수주를 제외하고는 지수 견인한 업종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어떤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소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로 쏠림 현상이 다른 업종 아니면 삼성전자 관련 IT 쪽에 보던 부품주라든지 종목이나 확산 플레이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관찰은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겠냐 판단이 되고요. 경기 민감주 상당히 아직까지는 반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제 그래도 나름 기관과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2박 3일 정도로 해서 트레이딩 가는 짧게 트레이딩을 잡으면서 좀 유효할 자리가 나오고요. 코스닥주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선별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종목적인 확산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IT 부품이라든지 컨텐츠 관련주 종목 위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기관의 수급까지 좀 동원되면서 어떤 수급과 어떤 기술적 흐름도 양호한 종목 위주로 짧게 잡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무학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은 뭐 지금 매출이 한 511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한 88억 정도 나왔는데 뭐 기부금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판관비가 감소가 되는 이익이 점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4분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워낙 계절성 성수기인데다가 지금 4분기에 1억 1천만 명 정도를 판매량을 기록한다라면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40억 원의 매출이 증가가 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4분기 실적만 따졌을 때는 조정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로 전망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주정 가격에 대한 인상, 뭐 맥주 가격 인상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소주 가격도 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런 부분을 잡았을 때는 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명인데요. 뭐 다른 어떤 다른 제품에 대해서 오히려 가격이 싼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 인상이 된다면 상당히 실적 이익 증가가 당연히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인상이 확정된다면 상당히 가능성, 실적 모멘텀이 더 가미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2년 지금 PER이 한 9.2배고요. PBR이 1.2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한 7배 수준으로 지금 다운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그런 건전성 확보인 차원에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상당히 탁월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무학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도 AS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추천해드린 종목이죠. 파라다이스. 매수가도 잘 줬고요. 어제 3% 이상도 오르기도 했죠.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네.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IT 부품주라고 IT 부품주가 다 오르는 게 지금 시장은 아니겠죠. 네. 그만큼 종목별 개별적 특징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중요 기반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소비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오리온은 다시 좀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어느 정도 좀 오르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배나 뛰었죠.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가 추가적으로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4분기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관광객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배고픈 상태죠. 파라다이스는 네. 아직까지 더욱더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경우고요. 외국인 카지노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파라다이스만의 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보시는 흐름이 가장 좋겠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매수 타이밍을 한 번씩 보시면서 좀 잡아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파라다이스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보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6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다음 날 17일이죠. 또다시 AS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수가와 손절가를 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적인 매도가 가격이 드디어 도달을 했구나. 그런 거를 조금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파라다이스와 STS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적이겠죠. 그만큼 STS 반도체,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3분기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STS 반도체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저점 매수세였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1차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도가로 조금 보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은봉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은봉이 길게 나왔고 그 밑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날 하루를 보시더라도 은봉 길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세력 자체가 이 하루는 상당히 우세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 양봉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하단에서는 매수 세력이 우세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가면 이 거래량을 넘어서지 않는 한 돌파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어느 정도 확률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 50%의 확률이라면 그때는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익을 챙기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S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상승을 안 하고 다시 꺾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 자체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STS 반도체에는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확률 높은 종목들 다시 한번 더 선별을 하시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STS 반도체 목표가가 수정된 목표가가 얼마였죠? 예, 일단은 네. 7,000원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7,000원대를 안타깝게 못 가고 6,880원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요. 일단 7,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 7,000원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네. 절반 매도로 꼭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참 종목이 네. 상당히 좀 네,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공부를 하는 것과 주식 종목이 눈에 지금 좀 잘 안 보여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요. 네. 일단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진단을 대한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 자체가 지금 하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벌써 네 번의 하단을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하단의 3만 원대 구간 자체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하지만 3만 원대를 재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만큼 네 번의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지만요.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크로젠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3만 원, 2만 9천 원 선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때는 손절 라인으로 꼭 준비를 하시자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럼 마크로젠만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유전자 진단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인해서 3분기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매출 자체가 커졌다는 의미 자체가 일단은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크로젠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메디컬 시퀀싱 진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게놈칩에 대해서 중국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4분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IT 부품주가 코스닥에 어느 정도 능력자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마크로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주 자체가 지금 조정의 기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테마주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순환 매장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 단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만 1000원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3만 1000원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앞서서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 가운데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거든요. 그만큼 네. 위에서는 누가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 있고 지금 하단에서는 누가 다시 좀 당겨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3만 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러면 손절을 2만 9천원을 잡으시더라도 별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타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 그때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 번의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단 자체를 지지했던 물량 자체는 쉽게 빠지지 않는 물량이 되겠죠. 그러면 네. 시세를 한번 주게 되면 큰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조정이 깊어지는 상태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조금 투자에 임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긍정적이고 중국 진출에 대한 성장성까지 갖춘 종목이죠. 마크로젠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무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죠. 삼성전자 랠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그 영향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예상 최저가 코스피가 190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체크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해외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노동감사절로 휴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본장의 영향보다는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미국장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었는데 오늘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쇼핑의 한 해 소매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진 또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그 여부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한국과 일본 해운국장이 참여하는 해운 회담을 일단 오늘 개최를 합니다. 해운 동맹에 대한 폐지와 또 금융 위기에 따른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제휴 확산 여러 가지 해운 관련주 쪽으로도 몇 가지 이슈 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진행되고요. 또 알뜻폰에 대한 전파 사용료가 오늘부터 면제 시행이 됩니다. 사업자가 사용
부담해야 되는 이제 전파 사용료를 이제 3년간 면제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사물지능 통신 쪽에 이제 부과하는 이제 전파 사용료 단가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전자결제 그 관련주들, 뭐 전자화폐라든지 또 가상 이동통신 사업자 MVNO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가총액 18.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기관들의 연속적인 순매수 공세로 인해서 4일 연속 지금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하다가 오늘에서야 전일 기준으로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견고한 그 강한 흐름이 전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만이 가고 있다 보니 차별적인 이제 그 상승으로 인해서 여타 이제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철저하게 이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 놓여져 있는 이 현재 지수 포인트에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한번 대밀린다면은 다시 새로운 지지선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수의 지금 상승은 지속 상승은 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만약에 지수의 오늘 기술적 상승이 끝나는 자리는 1910포인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코스닥은 510포인트까지 좀 제한적인 상승 구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실적 관련주 쪽으로만 일단은 강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그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 오닉 외치면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은 거의 뭐 누적되어 있는 선물 매도 때문에 지수에 이제 뭐 가파른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억제를 시키고 있고 또 여기서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지금 기술적 상승으로 보는 게 맞겠고 만일 안에 저희가 시장이 더욱 갈 것이다, 랠리를 펼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 1934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약 한 5조 원 이상이 나와주어야 그 시황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 초반 때 뭐 거의 외국인과 기관투자들이 거의 관망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도 지금 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연속적이고 또 우리 그 12월 달에는 가장 국내 쪽에 큰 이벤트가 있죠.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을 또 앞두고도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에 대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여부도 좀 거의 대부분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은 좀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 오히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관망장으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관망장, 다음 주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1934포인트를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현금 비중 50%를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시황을 계속 유지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세아베스트입니다. 네. 네, 세아베스트는 그 세아그룹의 계열사로 그 특수광 소재를 주로 이 철강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좀 시장 상황, 그 철강 업종의 그 업황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포스코를 비롯해서 그 철강 업종들이 그동안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그 연말이 되면서 배당주로서의 모멘텀이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지만 이런 연간 순이익이 1,380억 원으로 이제 주당 1,000원 정도의 배당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올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부터는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 합쳐진다면 현재 충분히 주가상 저평가 부분이라고 좀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도 좀 살펴보자면 좀 11월 초부터 좀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느 정도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하락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특히 최근에 3일, 4일간 투신권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좀 이런 모습 저가에서 물량을 좀 매집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차트를 좀 보시면 좀 올해 들어서 작년 말, 작년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상승 구간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중간중간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상승하려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그 저점을 좀 이탈해주면서 더 과대 낙폭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 좀 3만 원 가격대를 좀 이탈시키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10월달가량 좀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좀 보면 11월부터 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도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반등하려는 모습이 아니냐. 여기서 업황이 좀 회복된다면 여기에 좀 배당에 관한 모멘텀까지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좀 상승세 거래량을 보시면 어디까지 상승할지 대충 좀 감이 옵니다. 좀 매물대가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서 있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3만 원대 부분 아까 이 부분에서도 7월 말 부분에서도 저항이 나왔었고 3만 원 초반대 부분에서 저항과 지지선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이 부분까지도 접근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2주일 이내 좀 기간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로는 전일 종가 부근인 한 2만 5천 원 정도에서 2만 5천 원 아래 부근에서 분할을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좀 5일선이 꺾이면서 좀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런 부분이죠. 저 24,150원까지 이 부분 좀 이탈한다면은 최근에도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지만 저 아직도 좋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절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25,000원까지 26,5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철강주 흐름은 부진했지만 배당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현재 0.47% 오른 1908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또 다른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